뭐라고? 이 돼지고기 80g 대파 한 공짜 다진 마늘 한 숟갈에 들어가서 해장으로 끼가 맥히고 국물도 찌느니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식당에서 극찬해고 한 달에 4,000불씩 넘게 판다는 금막 똑똑라면을 오뚜기에서 상품화하는 제주 또 어떤 라면이 나와서 갖고 왔지. 미친놈인가? 시작하자마자 10초 넘게 잡아먹어? 한 번에 말하라고 그래서 했더만. 아, 됐고. 근데 글씨 그렇게 쓰면 따따시 맞는 거 아니야? 그건 오뚜기 디자인팀한테 물어봐. 아, 됐고.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. 어디서 샀어? 오늘 초장부터 까치. 아, 됐고. 어디서 샀냐고. 삼비꾼은 에반디. 와디즈. 와디즈? 또 많이 산 거 아니야? 이? 모르는겨? 와디즈가 온라인 창고형 쇼핑몰의 개념으로다가. 아, 됐고. 그래서 얼마야? 또똘라면 8개, 진라면 10개, 짜식면 10개, 진비빔면 8개에서 38,800원. 다른 건 왜 산 거야? 이, 한 개만 사면 니놈이 뭐라 해자녀. 인정. 그래서 또똘라면 한 개 얼마야? 이, 역순의 물론 한 개당 2,175원이요? 뭐야? 왜 그렇게 비싸? 이, 물러. 내가 아니었어. 특징이 뭐야? 얼큰하고 묵직하고 깊은 제주 맛이랴. 제주 맛은 또 뭐야? 어떻게 먹어? 이, 물 550 넣고 끓으면 수프랑 면 넣고 4분 끓이고 마늘 블럭 넣어서 먹으면 된디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진한 국물에 마늘향 나는 게 맛있네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신라면보다 안 매운 뒤 얼큰하기는 해. 국물이 깊고 진해?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좀 깊다는 느낌이 있네. 제주 맛이 나? 이? 제주 맛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. 됐고. 마늘향은 거북하지 않아? 끝날 때 자꾸 지랄이네. 거북해진 않고 마늘향만 있게 좋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맛있긴 했는데 너무 비싸. 내가 좋아하는 라면에다가 마늘 한 숟갈 넣어서 먹으면 비슷할걸?